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초과학계의 현주소는 어떨까? 그 성과를 살피기 위해 찾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양자나노과학연구단. 전국에 걸쳐 분야별 연구단이 활동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화학, 물리, 생명과학 등 6개 전문 분야를 나눠 집중 연구하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반시설이다.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과학연구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IBS is really worldwide a very, very top level institution. And I believe over the last 10 years, many of the IBS centers, I don't want to talk about myself, the other ones, have done exceptionally well, I think. Short period of time to really establish a reputation for this institution. But many of my fellow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know about IBS.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to make Korean science known outside of Korea, right? This is one of the main goals that we have to fulfill within IBS. 그 중에서도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은 물질 표면에서의 양자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표면의 원자 단위를 관측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세상을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 다시 말해 물질의 기초인 원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순수과학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점점 작은 것들을 볼수록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저희는 이제 단일 원자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원자 자체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물질이 되는 거죠.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의 핵심 기술력은 바로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 있다. 1986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인 게르트 비니히와 하이니 로러에 의해 탄생한 주사 터널 현미경. 주사 터널링 현미경은 기존의 현미경과 달리 탐침을 이용해 표면을 읽는다. 탐침이 표면을 훑을 때 원자가 있는 부분을 지나면 전압차가 생기게 된다. 이때 전자가 터널링, 즉 빠져나가는 현상을 통해 전자가 이동하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탐침의 위치와 그 전압차를 알면 표면의 밀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표면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원자 하나가 있고 저희가 탐침이 이렇게 표면을 연구하다 보면 이 원자를 따라가면서 전류의 바뀌는 양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 시키게 됩니다. 등고선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높아질수록 밝게 표현하듯이 저희도 더 밝은 부분이 그 부분에 원자가 있다고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원자 단위를 관측하는 연구가 중요한 건 단순히 양자 역학 또는 나노 과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각 분야별 기초 과학의 틀을 정립할 수 있는 데 있다. 고감도 양자 센서로의 개발로 이어지거나 혹은 엔지니어링 기술에 적용될 수도 있다. 어쩌면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첫 단추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기초과학에 있어서도 협업이 중요한 이유다. 유레카! 1911년 초전도 현상을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 그는 극저온 상태에서 수온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물질이 추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찬중 박사는 초전도 물질을 통해 더욱 성질이 좋은 초전도체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줄기율표에서 원소를 보고 어떤 원자를 하나, 어떤 원자를 세 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런 초전도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사람마다 조리법이 다른 것처럼 초전도체를 합성하는 방법도 제각각 다릅니다. 김 박사가 특히 신경 쓴 것은 촉매 물질인데요. 그 안에 얼만큼 건강한 초전도체가 만드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촉매 물질로 세륨 옥사이드라는 걸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이렇게 세륨 옥사이드를 한 1% 정도 딱 넣어주면 좋은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재의 미세한 그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을 얼만큼 깨끗하고 잘 만드냐에 따라서 초전도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향상시켜야만 산업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륨 옥사이드라는 촉매를 넣어서 조직을 아주 균등하게 만들어줘서 성질을 몇 배 올릴 수 있었죠. 그것이 저희 연구 중에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제작 비용은 줄어들고 전기 효율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연구 논문은 어느덧 150여 편에 달하는데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몇 해 전 산업체의 기술 이전까지 성공했습니다. 양질의 초전도체는 무려 열흘 동안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를 서서히 낮춰가며 탄생된다는데요.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런 거. 근데 여기 뭐 무슨 초코칩 붙어 있듯이 이거 뭐예요? 네, 이거는 받침대로 쓰는 건데 이 받침대가 없으면 또 여기 다른 물질하고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인데 나중에는 이걸 다 떼냅니다. 가공을 해서 받침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유레카! 본격적으로 가마솥 제작 과정을 살펴볼 차례.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가마솥 틀. 윗부분에 뭔가를 분주하게 바르고 손으로 문지르는 기술자. 이건 무슨 작업인지? 발라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요. 그게 틈을 갖다 메꿔줘야지 틈이 안 갈라지고 그리고 유속을 빨리 해요. 같은 시각, 용광로도 바삐 돌아가기는 마찬가지. 쇳물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인데 벽면을 가득 채운 이 재료들은? 겉을 넣고 겉을 넣은 다음에 석회수분 넣고 그 다음에는 석탄에 넣습니다. 이래대로 해서 딱딱해서 시간제를 해갖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막혀요. 용광로 안에 불순물을 잡아주는 석회석과 화력을 올려주는 석탄을 넣고 약 1800도씨가 넘는 고온에 녹여내면 쇳물 준비 완료. 이때 쇳물의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혼자서는 옮길 수 없고 2인 1조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서로의 호흡과 신뢰가 중요한 작업이란다. 천천히 보, 천천히. 그쪽은 천천히. 천천히 보라고. 됐어. 80kg까지 가는데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못 붙고 붙다가 끊어지면 물건이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쇳물을 갖다가 거의 100kg씩 받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같이 붓는 거예요. 쇳물을 부을 때 한쪽으로 쏠리면 가마솥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무게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나 둘 거푸집의 뚜껑을 여니 어느덧 제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가마솥들. 하나 둘. 기술자의 정성으로 만든 가마솥이 탄생하는 순간. 가마솥부터 냄비까지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완성됐다. 이제 다음 공정을 위해서는 제품을 상온에 둔 채로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데 과연 기술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품이 나왔을지 꼼꼼하게 제품을 살펴보는데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나왔어요. 뭐 그 구멍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멍 나면은 불량인데 안에가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다음으로 기계를 이용해 표면을 연마해주고 공정 한쪽으로 가지고 가더니 갑자기 붓에 정체물을 액체를 묻혀 가마솥에 골고루 발라준다. 아, 이거 뭐예요?
참기름이요. 뭐 식용유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있는데 참기름이 가장 좋아요. 가마솥을 길들이기 위해 참기름을 바른다는 기술자. 이때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면 시간이 흐른 뒤 가마솥에서 찌든 냄새가 날 수 있어 참기름을 사용한다고.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준 뒤 가마솥에 빈틈없이 열을 가하는 기술자.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우리가 아는 검은색 가마솥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다. 길들이기 작업이 모두 끝나자 정말 확연히 차이 나는 두 가마솥의 색상. 길들이기가 다 완성된 거예요. 제품이 크든 작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소중히 제작한다는 기술자. 구매하는 손님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다는데. 유레카! 도로의 안전을 확인한다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 차를 타는 기술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포털이 확인했다고 해서 저희 출발하려고 합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 타라는 말에 얼떨결에 기술자의 차에 올라탄 제작진. 그런데 정체모를 의문의 기계들이 주수석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기계들의 용도는 현장으로 향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고 키보드에 연결된 선을 따라가 보니 휴대전화 같은 기계가 도로를 찍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화면 안에 여러 정보가 뜬다. 블랙박스 옆에 저희가 스마트폰형 단말기를 설치를 해두었고요. 단말기로 탐지를 하고 탐지된 데이터가 저희 웹 관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로드 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토홀. 무심코 지나칠 경우 타이어에 손상이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바로 이 포토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실제로 기계를 부착한 후 도로를 살펴본 결과 포토홀이 있는 곳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 자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능력은 대단하다. 이 뒤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거고요. 네모 박스인 ROI 영역을 통해서 포트홀 그리고 거북동 크랙 차선의 도색 유무까지 저희가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포트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비해 만들어진 다재다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포트홀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뜨게 됩니다. 관제 시스템에서는 포트홀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사진, 발견 시각이 뜰 뿐만 아니라 포트홀인지 혹은 차선이 지워진 건지 확인하여 필요한 보수 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단말기에서 1차로 인공지능 추론을 통해서 포트홀인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 기술이고요. 서버에서 2차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기계가 도로에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휴대전화 앱으로 알림이 가고 보수 업체에서 발견 즉시 출동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단다. 아, 크다. 생각보다 깊게 파인 포트홀 발견. 이 정도면 깊고 차량이 지나갈 때는 타이어가 이 포트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어가 바로 이제 펑크가 날 확률이 크고요. 휠까지 손상돼서 이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차량이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휴대전화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보수 업체들의 필수템이 됐다는 기술자의 앱.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만큼 자부심도 크다. 업무 시간을 저희가 줄이게끔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포트홀 데이터를 보다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레카!
전화 카드의 그 바코드 그거랑 과자 포장지의 왜 바코드 그거랑 이제 똑같은 원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되게 오래 전부터 그러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요. 예. 바코드 요즘에 아실 일 없죠. 네. 그러니까요. 예. 마트 물건부터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종류마다 구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는 네. 마지막 체크코드를 제외한 각 자릿수예요. 네. 2, 3, 4, 5, 6, 7, 8, 9, 그다음 2, 3, 4, 5 이 순서로 곱해져요. 그래서 그 합으로부터 11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 더해야 할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가 체크코드가 되는 건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주민등록번호가 001420 네. 408074 이렇게 라고 되어 있다면 네. 맨 마지막 글자인 체크 숫자 4를 제외한 각 자리 숫자예요. 네. 순서대로 2, 3, 4, 5, 6, 7, 8, 9, 2, 3, 4, 5를 곱해서 그렇게 더하면 117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1의 배수인 121이 되려면 4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체크 숫자가 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가 아니면 예, 주민등록번호로서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 참고로 ISBN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도서에 붙이는 13자리 번호가 있어요. 또 이걸 예를 들어 본다면 978899543321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네. 예, 그러면 체크 숫자를 제외한 12자리 수에 1과 3을 번갈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 1, 3, 1, 3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줘 가지고 이게 다 더해요. 근데 이게 10으로 나누었을 나머지가 5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체크 숫자가 5가 되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이러한 체크 숫자를 통해서 위조인지 아닌지 예,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레카! 비밀은 바로 트리가트 기법. 도로에 입체감을 줘서 글자나 그림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라는데 와, 정말 횡단보도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공중부양 횡단보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술자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그런데 그림은 안 그리고 바닥 위에 끈을 놓더니 그대로 밟으며 걷기만 하는 기술자. 아니 외줄 타기도 아니고 대체 무슨 작업인지. 횡단보도의 두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바닥은 좀 굴곡이 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공중부양 횡단보도가 절대 되지 않아요. 미세한 차이로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품을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금만 더 두껍게 해야 되겠다. 뭐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봐야지만 이 투시를 잡을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보이는 시점인 거예요. 드디어 횡단보도에 색을 칠할 차례.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건지? 이제 횡단보도가 8칸이니까 컬러를 이제 8개를 만들어서 무지개 색깔을 8개 무지개 색깔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배합이 끝난 페인트통을 들고 횡단보도로 향하는 기술자. 잡아놓은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색칠하는데 어찌나 집중하며 일했는지 기술자의 옷에는 온통 작업의 흔적이 역력하다. 안 튀려고 뭐 이렇게 조심하거나 그런 걸 신경 쓰진 않죠. 여러 현장이 다 묻은 거예요, 여러 현장이. 바닥에 색을 채우는 와중에도 매의 눈으로 모든 작업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기술자. 파랑색 그게 조금 짧아 보여요. 그 부분만 조금만 키워주세요, 양감만. 예,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서로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단다. 이때 또 다른 색의 물감을 제조하는 기술자.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는데. 앞면은 무지개로 했는데 옆면에 회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서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보는 즐거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입체감을 선사할 차례. 그런데 색칠이 끝나기 무섭게 바닥에 선을 또 붙이고 있다? 그림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공중부양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거치는 페인트 칠만 무려 3단계. 과연 완성된 모습은? 네,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어째 아까 봤던 작품들과는 다른 느낌.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공중부양하는 느낌은 아니다. 공중부양이 안 돼요. 네, 당연하죠. 그쪽에서 보시면 공중부양이 당연히 안 되죠.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 따라오세요. 가보시면 돼요.
기술자의 말대로 천천히 횡단보도로 다가가 보는데. 오. 헐.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땐 이게 뭔가 싶었지만 시점에 맞게 이동하니 정말 횡단보도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을 매력적인 공중부양 횡단보도 완성.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자연스럽게 운전자들한테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자라는 경각심이 생기겠죠. 유레카! 서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 그 밑바탕에는 그가 수학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박사 과정 때는 제가 통신수학을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VMR 쯤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가 그 전공을 바꿨죠. 원래 이거는 지금 버클리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이제 졸업 논문을 쓴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이거든요. 정보 이론에서 이제 난제 좀 풀어가지고 이제 받은 상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려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난제를 해결한 서창호 박사. 정보 이론의 난제를 푼 그의 논문은 무려 1,000회가 넘게 인용됐습니다. 클로드 셰넌이라는 정보 이론의 이제 아버지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1대1 통신에 대한 그 통신 정보의 한계치를 규명한 사람입니다. 그 학문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건드렸던 난제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한 5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50년대. 전자통신 시대에 서막을 연 인물로 알려진 미국의 응용수학자이자 컴퓨터과학자 클로드 셰넌은 통신 상황에서 정보가 얼마나 전달되는지 수학적으로 밝혀냈는데요. 통신 숫자가 많아져 간섭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2000년대 중반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1대1 대화는 잘 들리지만 만약 동시에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듯 간섭이 생겨 통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수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서창호 박사는 유학 시절 만나게 된 지도 교수와의 인연으로 이 난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이 그 굉장히 연구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또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줄 때도 이거 난제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난제는 완전 뭐 아니면 도거든요. 보통은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 안 주거든요. 난제 안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학생들한테 난제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걸 줬다라는 걸 알고 제가 오싹했죠. 그리고 아 이러다가는 아 졸업 못할 수도 있겠다. 통신 분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난제. 유학 시절 서 박사의 지도 교수님은 그가 이 문제에 도전하길 바랐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면은 이렇게 간섭이 많은 상황에서 통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다. 그럼 가능한 통신 방법을 제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연구한 지 2년 6개월. 마침내 서 박사는 40년 난제를 풀었는데요. 서 박사는 사람이 많아도 세로로 서 있으면 마치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착안. 통신을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40년간의 난제를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저는 그 성공의 반대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의 반대는 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유레카!
버터잼인데요. 요걸로 뭘 하냐? 먼저 한 숟가락 크게 퍼 먹어야겠죠? 빈 공간 확보를 위해서 크게 한 입. 그리고 확보된 공간에 달걀을 넣은 뒤 그 위를 땅콩 버터잼으로 잘 덮어줍니다. 달걀을 이렇게 중앙쯤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땅콩잼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달걀을 보호해주지 않을까요? 뚜껑이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까지 붙여주면 땅콩 버터잼 달걀 준비 완료! 과연 이 녀석 달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일 불안해 얘가! 너는 제발 달걀을 지켜줘! 3, 2, 1, GO! 아, 소리가 또 이상해! 소리가 이상해! 가보자! 소리만 들었을 땐 충격이 꽤 커 보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내용물은 안 보여요. 과연 잼 속 달걀의 운명은? 오 마이 갓! 이게 말도 안 돼! 와! 놀랍게도 잼 속에서 생존한 달걀! 달걀이 살았다! 살았어! 달걀이 생존한 비결! 땅콩 버터잼의 끈적한 점성이 달걀을 잡아주며 충격에서 보호를 해준 건데요. 달걀을 지켜냈습니다.